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만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맏매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여러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후의 그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의 왕, 주의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유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의 몽둥이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드디어 그들에게는 회개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갔던 그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도리어 자신들을 치고 나서야 스스로가 잘못하였음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역사는 여호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광야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 때에도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복을 주시자 반역했고 이방의 침략으로 당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회복하고 회복되자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이방의 침략으로 당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회복하고 이러한 반복은 역사를 통해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에게 무수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섭리는 더욱더 크고 놀랍습니다. 본문은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그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경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와 이제 함께 그냥 모세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것을 말리면서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그 약속을 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때를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은 파괴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자신만의 방법으로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세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여호와께 반역한 자들은 분명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개한 자들, 남은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완전한 파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마치 정제된 금 또는 은과 같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것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큰그 계획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자신의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와 같이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를 향한 맹공을 퍼붓는 아수르를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드온을 통해 멸하셨던 미디안과 같이 홍해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키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아수르입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을 자들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전쟁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33절부터 갑작스레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한 능력으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큰 나무들이 찍히듯이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이 그들을 쓰러뜨리십니다. 도끼로 그들을 찍듯이 찍어버리십니다. 교만하게 솟아있던 아수르도 여호와의 손 앞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은혜를 두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면서 이방 나라 또한 그분의 손 아래에 있게 하시는 그 높으신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그분 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를 또한 바라보며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